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걸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북한에 현금을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면서 검찰이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대북 송금 재판까지 추가돼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.